형 선물은 어딨냐? 이클립스 이거. 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가 없는 새끼야. 다 처먹고선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진짜.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지엔 성발입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말에서 갬성이 진짜 뒤져버리는 거 있잖아. 배기음 짜서 나오는 거. 예, 썹구형 R8 차량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협찬 주신 동생님께서 가볍게 면상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이말이 한번 넣어봐라.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주님께서 사연 하나 주셨네요. 사연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R8 차주 LPG입니다. 저는 현재 주식 전업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나락칠 때마다 카진성 씨 보면서 저렇게 살 바에는 주식하자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해 이 새끼야. 농담이고요, 요즘은 부쩍 야위신 것 같은데 금세 몸에 좋은 것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라방 때 큰 후원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900원 쏴드렸어요. 롱신나간 새끼가. 주식이 생각보다 잘만 하면 큰돈 되는데 저한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제 집에서 양말 빨면서 배우셔야 돼요. 피로 먹을 새끼가. 500씩 드릴게요. 제가 손빨래를 잘 알고 있어요. 엔 쌉소리고요. 자, 본격적인 리뷰 발이 출발합니다. 렛츠고 컴온. 더 이상의 1억 가성비는 없다. 가성비 슈퍼카의 정석 알파 쌉구형 파리. V10 가솔린 직분 사발이 550마력 55.1 토크 발이 5200cc 장점 직발 감성 쌉댐 단점 연비 N2kg. 아, 반갑다 여기야. 아, 진짜 깸찍 뒤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살벌하게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것 같아요. 우리 혁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23살입니다. 23살인데 R8. 야, 이거 솔직하게 형한테 말해야 돼. 이거 너 어디서 큰 형님들한테 빌려오고 그런 쌉구라 날리는 거면 진짜 바로 라가리 쳐맞는 거야. 형, 너가 얘기하면 다 구해와. 진짜 이거 네 차 맞아? 아, 그럼 당연하죠. 아, 이거네. 이 친구가 지금 사실 금수저인데 그냥 살짝 자랑하러 나온 느낌인 것 같아. 너 솔직히 금수저지? 아, 금수저 아니에요, 저는. 100원도 안 보탰다고? 그쵸. 진짜 살발 뒤집네. 이거 진짜. 취등록세까지 저가 됐어요. 취등록세까지. 야, 이건 진짜 쌉구라 아닌 것 같습니다. 인증. 그때 680인가 됐거든요. 취등록세가 680. 야, 23살 친구가 680 취등록세. 이게 그러면은 차량 가격이 얼만 거지? 지금 1억 1800에 샀는데 저가 지금 1억 1000에 올렸어요. 1억 1800에 샀대요. 제가 하면 딱 보험료부터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엄마 걸로 하면 이제 한 900? 엄마 걸로 하면 900원 무슨 돈가스 사 먹는 것처럼 900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현금 900만 원 말하는 거야? 제가 좋아하니까 1800만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 23살이 하면은 진짜 렁신 나간 느낌으로다가 1800 나오는데 그래도 어머니 명의로 해가지고 지금 900만 원이 나온 거. 와, 단독사고 제외. 나 혼자 때려 박으면 이제 자차 처리 안 되는 거. 어지간히 이 차도 완전히 새로 밟고 이게 거의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차량이 워낙 가성비도 좋고 조금 이제 확 잘 벌었을 때 사가지고 때려박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야, 그지? 아니, 일단은 제가 이 동생의 얘기를 듣는데 아가리가 다물어지질 않는데 우리 동생이 사실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 무슨 일 하고 있어? 저는 재테크 쪽으로 하고 있고. 재테크 쪽이면 뭐 부동산 쪽은 아닐 것 같고. 주식이나 코인 쪽인데 제가. 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 주식이나 코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대요. 그 미천을 애들 삥 뜯어가지고 양아치 마냥 그런 건 아니지? 100원만. 아, 그런 거 아니죠. 와, 근데 초기 자금 얼마로 시작한 거야? 저 500에서 1000 사이 정도로. 미국 주식 쪽으로 일단 봤었는데. 와, 미국 주식. 와, 대가리 아픈 얘기 나오는데 전문가 미주. 느낌이 맞는 것 같아. 미주. 네. 아, 미주부터 했다 이거잖아. 네. 몇 배 뛰었어? 6배는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6배 정도? 네, 1년 만에. 500 넣었으면 뭐 한 3000 정도 오는 거야? 그게 분할 정도였죠. 분할로. 아우, 대가리 아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 벌었다라는 거지? 한 500 넣었으면은? 근데 그게 꾸준하게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꾸준하게 계속 지금, 늘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너의 총 그 자산이 어느 정도인 거지? 이 차 뭐 1억짜리 하나랑 6천? 아니 근데 이게 1억이니까 대박인데 형님들. 야, 요 새끼 6억이대요 와, 23살에 6억. 이거는 진짜. 야, 일단은 너 핸드폰 줘봐. 왜냐면은 내가 핸드폰을 저거 뭐야, 내 주소를 찍고 의형제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 번호를 그 형이라고 좀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할게 일단은. 형도 잘 나가시네.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뭐 장난하냐 이 새끼야. 무슨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아니, 구독자 신발. 야, 6억 있는 새끼가 무슨. 아, 나 야마 돌아버리네. 형님들 이 새끼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뻗쳐봐 이 새끼야, 뻗쳐봐. 진짜. 아, 현 다 와서 리뷰를 못 하겠잖아 이 새끼 때문에 완전히. 자, 일단 잠깐만요. 잠깐, 이게 6억 있다 그러니까 의상 자체가 조금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데. 신발 자체가 뭐 H방에 적혀 있는 게 이거 뭐 신발이야 이거? 아, 이거는 에르메스라고 아세요 혹시? 에라 이 새끼야. 일단은 너는 사친구.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거 시계 또 이거 뭐 동대문에서 짭탱이 같은데 이 새끼. 이 새끼는 한번 봐야 돼. 형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6억 있다고 하니까 진땡 같아 보이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뭐야? 진땡이야 짭이야? 제가 차들이. 뭐야? 아, 뭐야 이거? 선물이야? 야, 무게가 형님. 야, 뭐라고 마크가. 와, 이거 살발 뒤지는데. 야, 씨. 야, 이거 진땡이야 뭐야 이거. 아, 못 차가지고. 아, 창피해 죽겠네 형님들. 아, 나 진짜. 야, 이거 얼마짜리냐? 200 정도 하냐? 왜 웃어? 좀 더 싸지 이거보단. 저 중고로 4000.
초반 좀. 카시오 이런 거나 차야지. 어린 새끼가 싸가졌게. 이거는 형이 좀 소장을 하주도록 하다. 야, 일단 안 되겠다. 4천인데 못 차고 있겠다, 이거. 야, 진짜. 근데 형님들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 저는 너무 부러워요, 형님들. 근데 이거를 포기하나도 뭐 이렇게 돈 쉽게 벌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아, 노력해서. 저도 진짜 머리털 다 빠진다. 진짜. 얼마나. 이 새끼 근데 잘생기기도 했어요.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털 빠졌다는데 머리도 뭐 잘 나있고. 자, 일단은 어깨 동무를 좀 하고 이렇게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싸움썰이고요. 자, 요 차 일단은 외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형님들의 모습들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체킹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바리가 뭐 따로 돼 있는 거, 아, 튜닝이 살짝 돼 있습니다. 갬성 튜닝이에요.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원래 크롬으로 새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동생 바리가 요거를 여기다가 물감칠을 또 이렇게 쌉칠화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죠? 라카칠, 라카칠. 아, 라카칠. 야, 멘트 뒤진다. 1억짜리에다 라카칠을 칠할 수 있는 유국 있는 쉐이키. 아, 너무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본 같은 게 완전 쌉구라 형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카본 같은 게 있는 거잖아. 그지, 동생? 야, 카본 뒤지고. 와, 뭐 깔 게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23살의 알팔? 이거는 사람 쉐이키가 아닙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에이. 그다음에 휠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도 뭐 순정빵인 것 같은데 이거 색깔은 살짝 뭐 마누라 죽이기인가 크롬 죽이기 뭐 한 거잖아, 그지? 무광으로 딱 새로 박았고요. 야, 여기 카본 귀때기 조사진 거 보세요. 야, 엘프 귀때기 느낌. 크, 이게 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야, 여기 에어 인테이크 뚫려 있는 거 보세요. 벌집. 크, 뒤지는 모습이고요. 야, 여기 단점 하나 찾아냈습니다. 야, 요거 킷 넣고 돌려야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야, 쌉소리고요. 래핑이 조금 떴네요. 감가 500입니다. 야, 여기 참치 뱃살 요거, 씨, 요거 보세요. A급 딱. 이거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 맛있는 거예요. 형님들 뒤지는 거 일로 오세요. 아, 저 뚜껑 열어드릴까요? 아니야, 부러워서 안 돼. 널지 마. 열 받아 죽겠네 그냥. 야, 제트기 이륙 할 것 같아요. 에, 뭐 나일론 머스크인가? 배터리 가방, 배터리 가방. 아, 배터리 가방. 야, 이거 뒤에 바로 레고 있잖아요. 그 우주선 사는 새끼들 그 뒤에 딱 메고 있을 것 같아요. V10. 그러니까 쌉 간지가 10가지가 넘는다 뭐 이렇게. 아, FSI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 야, 날개 보세요. 하, 날개 조사진 거. 이게 100km 넘으면 날아가는 건가 이렇게? 네, 100km 넘어가면. 근데 지금 왜 열어놨어? 어, 아까 열어달라고. 까오라고 해서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방송감 새끼야. 단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방송감이 없습니다. 뭐라도 까야 돼요. 너무 부럽기 때문에. 이거 배기 한 거야? 뭐야? 배기 한 거죠. 야, 배기. 배기? 알파는 배기가. 생명이야? 생명, 생명. 야, 이거 얼마 중요한 건데? 380? 380. 이거 그 외관은 순정빵인데 이따가 소리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원래 08년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패리되기 전까지 쌉 거지 같은 내부를 좀 이렇게 단점으로 많이. 아, 우리 형님들 이거 보세요. 야, 핸들 요거 어쩐지 신형 갔던디. 이거 딱 신형 맞지, 동생아? 맞아, 맞아. 동생이 돈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또 돈지랄을 또 해놨네요. 타공 느낌 뒤지고요. 카본 맛집이야. 막 카본이 막 살바람이 많아요. 에? 계기판은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뭐 사실 뭐. 그리고 여기 기름이 엄청 없어요. 나보러 기름 넣어달라는 것 같아. 이런 나쁜 새끼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버는 새끼가. 아, 이런 식으로. 아, 좀 어렵습니다. 캬싸 쏘리고요. 저기야, 이거 뭐 여기 내비 박은 거냐 뭐냐 이거? 내비 이거 순정인데 뭐 내비라는 기능 없고 그냥 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아, 그냥 처박혀 있대. 아, 이제 갬성 다시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게 버튼이 이게 뭐 스포츠 모드 그런 게 없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저는 이제 갬성 이거 스포츠. 아, 스포츠 모드. 야, 드라이브 셀렉트. 아, 셀렉트. 아, 이 새끼 미국 그 주식인가 해가지고 영어 발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에? 사이드는 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형 선물은 어딨냐? 이클립스 이거. 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라가지 없는 새끼야. 다 처먹고선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진짜. 이런 러린 새끼가. 아니, 다 처먹고 나한테. 뭐 여기다 현금 준 것 같아요. 이 새끼 뭐 얼마나 형들에 대한 예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좀. 아, 새끼가. 아, 드런 새끼. 아, 진짜. 새끼야, 형을 이렇게 멀리 불렀으면 기본기가. 야, 이거라도 가져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새끼. 대가리 두 개 가져갈게요. 에이, 어린 새끼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페브리즈나 박아, 여기다가. 페브리즈. 자, 형님들 문짝발에 카본 세러는 거 보세요. 하, 진짜 슈퍼카 바늘에 올라간 어떤 그 옛날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 또 뭐. 아, 대가리 아프게. 여기 뭐라고 또 영업방으로 적어놨어. 동생 뭐라고 적혔냐, 이거? 이거 뱅앤올룹슨이요. 뱅앤올룹슨? 이거 싸대로 박은 거야? 뭐 자연빵이야? 이거 순정빵. 아, 순정빵 뱅앤올룹슨 발이. 너 여친 뭐 있냐 없냐? 여자친구 있죠. 아, 새끼 뭐 없는 게 없어 이 새끼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뭐. 아, 빨리 그냥 운전하자고 가자. 뭐 재미가 없어. 뭐 다 완벽해가지고. 자, 우리 혁이 동생이랑 가볍게 쫀쫀바리하게 주행바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머리가 가발이에요 혹시? 형
이거 임마 가발이야. 찐땡머리 아니야 임마. 형 양아치 아니야 임마. 순정머리죠. 어, 형 순정머리야. 순정머리라니 이 새끼야. 버르장머리 없는 뇌 새끼야. 개아싸 앞서리고요. 근데 요 차량 내가 지금 타보니까 뭐 단점 다시가 뭐 있을까 싶은데 연비 좀 궁금한데 연비 어느 정도 나올까? 연비는 일단 2km. 연비 2km. 만땅 넣으면 100km? 만땅 넣으면 300km. 이거는 진짜 갬성 다시. 320km. 와. 그러면 형이 이거 가볍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거 쫀쫀하게 한번 달리는 거 궁금할 것 같아. 그거 세팅 발휘 한번 해주고 한번 살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3, 2, 1, let's go! 가자! 와우! 와우! 뒤진다, 얘! 오! 무섭다, 무서워! 와! 나 있다, 나 있다!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를 타면. 야 형님들 사실 뭐 네, 1억 천 자체의 개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동생이 보니까 그 급이 있대요. 근데 진짜 감가 다 때려맞은 이제 1억 정도에서 외관의 어떤 하차감과 이 100이 뚫었을 때 갬성은 진짜 이걸 따라올 수 없는 거라는 거잖아, 그지? 가격 대비. 어, 가격 대비. 다음 차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맥만인가 아니고 맥나렌 산대요. 아 진짜 멋있어요. 우리 동생들이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친구도 있고 비트코인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요즘에 근데 비트코인 이런 거 진짜 좀 위험성도 많은 것 같아. 나락치는 날도 많거든 친구 중에. 너무 이슈화 돼가지고 정부에서 가내리는 시기인데. 그러면은 주식을 추천할 거야 아니면 비트코인을 추천할 거야? 아 주식이죠. 코인을 하시려면 그냥 이제 없어져도 되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하셔가지고 재미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단타 뭐 장타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봤을 때 어때? 그건 되게 도박성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카지노 강원랜드 가셔가지고. 아 그렇게 그렇지. 그냥 주식으로 이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동반자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뭐 어떤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동업자 느낌으로 간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잖아, 그지? 절대로 뭐 이렇게 쉽게 버는 돈이 아니고 정말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고 진짜 젊은 나이에 그 폐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쉽게 이렇게 도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하는 거잖아, 그지? 저 근데 4월달에 계좌 반토막 났었어요. 야 이거 좋다. 아 진짜. 6장 있었는데 반토막 한번 봤던 거야? 라살 느낌 나는 거야? 정확히 기억나. 3시에 30분 만에 계좌 반토막 나가지고 사람인지라 예민하잖아요 돈. 그렇지. 아 근데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도박성과 어떤 위험성을 느꼈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뭔가 주식이나 뭐 코인 하실 분들 진짜 쉽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공부랑 뭐 주식 상황 그런 것도 좀 많이 체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그래도 당연히 좋은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 비트코인은 말고 난 뭐 잘 모르지만 주식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정말 정말 뭐 자기가 사업할 거 아니면은 기업에다가 투자하면서 경제의 어떤 프리함이 좀 생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난스럽게 또 이렇게 리뷰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속 깊은 친구여가지고 구독자 우리 형님들 누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좀 기감이 된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제가 하고 마무리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이 형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행복한 우리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센 라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오케이, 여기까지요. 4천만 원 시계 뒤진다, 예.